삶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아닐 수도 있겠고요. 3월에는 공연을 주세요.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3월을 한번 좀 보람차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기획했고요. 오늘 시작해서 오늘 저녁, 내일 낮, 내일 저녁 좀 쉽지 않은 스케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이게 될까 한번 해가지고 한번 이게 되나 한번 도전해 보는 느낌도 있고요. 공연을 이틀 만에 이제 네 번의 공연을 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가까이서 자주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피아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은 사랑을 주세요와 이걸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면 난 그댈 다시 볼 수 없어.
기운을 얻으면서 공연할 수 있어요. 다른 큰 공연장에서 공연할 밴드 같은 거 하면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표정인지 몰라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루 있나 아니면은 좀 지루해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긴 하는데 오늘은 표정들이 잘 보여서 좋습니다. 네, 이글루 사랑을 주세요 들려드렸고요. 이글루는
오늘 이 어쿠스틱 공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중에 하나 깜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약간의 스포를 했었는데 건반으로 데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잘 어울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이제 공연 때마다 그 내향형 관객과 외향형 관객의 이제 비율을 묶어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뭔가 내향형 관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편한가 봐요. 뭔가 이 뭐라고 하지? 아이들이 내향형 인간들이 이제 뿜어내는 아우라 같은 게 있거든요. 기운 같은 게 있거든요. 뭔가 굉장히 편합니다. 건반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건반을 실어서 들려드릴 곡은 이글 누는 방패고요. 으렁니와 모놀로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찬란히 차오르다 달을 알 수 없는 검은 산을 가리고 화려했던 꽃놀이마저 저 먼 어둠 속에 또 사라지네 To be black 하늘도 까맣게 바래지네 Oh, our love is born to be bright 우리는 소리와 공기를 지우며 파도를 맞네 저를 맞네 우리는 소리와 공기를 지우며 파도를 맞네 파도를 맞네 우리는 소리와 공기를 지우며 황홀함에 밤을 지새우던 우리 또 다른 태양을 기다리고 의미 없는 발길질을 하며 또다시 뒷걸음을 치고 있네 To be black 하늘도 까맣게 바래지네 Oh, our love is born to be broad 우리는 소리와 공기를 지으며 파도를 맞네 파도를
버스에서 내렸다.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고 억새가 꽃비를 자라던 계절이 끝나간다. 정신없이 내달리다 넘어지다 보니 내 바지에 무릎은 찢어져있네. 마시지 않은 술을 취한 것 같이 어지럽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거 끊어서 해야겠다. 건반 두 곡을 연속으로 하니까 긴장이 되네. 으랑리아 모놀로그였습니다. 다시 이동해볼게요. 두 곡 다 제 첫 번째 앨범 수록곡이었죠. 1집의 감성을, 미니 앨범 1집의 감성을 확 느껴드린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함께 하고 있는 기타 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타의 조형부시고요. 항상 제 밴드 세트에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미버타운이라는 밴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공사왕도 1회차 공연 중간은 아니네. 아직 많이 남았어. 항상 이제 공연을 계획하면은 항상 시간을 못 맞춰서 항상 넘겨가지고 고민인데, 오늘은 낮이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요. 네, 다음 노래는 정규 앨범 유토피아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수록곡인데 거의 뭐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이거를 타이틀로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던 노래입니다. 네, 약간 이제 약간 예를 들면 꽃밭이라는 노래가 이제 짝사랑 노래고. 해피엔드라는 앨범으로 오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 우리의 사랑을 걱정하지 마, 약간 우리의 사랑은 해피엔딩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노래라면, 이 노래는 살짝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노래거든요. 그런 감성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아까 곡들이 좀 진지했다면 살짝 익살스럽게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곡, 네, 당신에게 비운 곳은 지지 않아요. 줄여서 당빛꽃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비웃고 숨지지 않아요.
걷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걸요. 꽃이었습니다. 긴 제목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줄임말에 좀 써야 되는 것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앨범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해서 떡밥을 던지고 있었는데 7월달에도 나온 앨범. 7월달에 앨범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 앨범은 이제 그 앨범에도 이제 노래 제목들이 좀 다 길 예정이라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도 줄여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답니다. 네, 다음 곡들은요. 곡들이 아니지 곡 하나인데 다음 곡은요. 곡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또 이제 제가 4회차 공연을 하면서 정말 똑같은 곡들만 들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회차마다 한 곡씩 다르게 해서 커버곡을 한 번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곡들이라고 했고요. 1회차 커버곡은요. 제가 봄에 엄청 좋아하는 노래고요. 이제 봄 캐롤로 이제 겨울에도 캐롤이 있다면 봄에도 벚꽃 캐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 참고로 벚꽃 엔딩은 아닙니다. 장범 씨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벚꽃 엔딩 아니고요. 이게 처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봄 계절에 취한 그 뭔가 그 밝지만은 않은 그런 센치한 감성의 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항상 봄에 받아가지고 그 감성에 너무 어울리는 노래여가지고 정말 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아 가사 해야지 이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냥 되게 재밌게 들으면서 행복하게 들으면서 이 노래 공연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깔면 엄청난 곡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다음 곡은요. 새소년의 난춘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작은 심장에 기울일 때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 가도 돼요. 저 무는 아침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 제 괴롭히는 꿈내 눈을 닮은 사람 그 안에 지는 계절 파도보다 더 거칠게 내리치는 오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 너 주워지지 마 이리와 나를 꼭 앉아 오늘을 살아냈고 우리 내일로 가자 내가 너의 작은 심장에 깊이 우리 입을 꼭 맞추어 어제에 도착했습니다 준이었고요. 이제 일단 저녁에는 또 새로운 노래 부를 겁니다. 혹시 저녁에도 오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여기는 딱 1회차. 좋습니다. 네. 네. 제가 방송 잘 봐주고 왔는데요. 네. 열심히 오늘 이 1회차 오신 분들에게 열심히 불태워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아이고 약간 어쿠스틱하게 편곡을 하니까 되게 귀여워졌는데 가장 최신에 발매한 노래입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당신의 피운 곳은 아니 가거 같이 이름이 긴 곡인데요. 네,
이름이 기니까 헷갈리네. QCT에서 풀네임으로 안 적어놨어. 내가 사라진다면 이라고 적어놨어요. 내가 사라지면 그때는 너도 나를 생각하게 되니까 라는 노래입니다. 이건 부르다가 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어쿠스틱 버전으로 하니까 되게 귀엽게 편곡이 됐어요. 약간 되게 귀엽게 편곡이 돼가지고 좀 약간 합치면서 좋은데? 좋은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가사는 아주 중2병스러운 가사지만 좀 상큼발랄하게 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라진다면 그때는 너도 나를 생각하게 될까와 이어서 삐뚤어진 입술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많이 했는데 죄송하겠습니다. 네. 다시 가겠습니다. 뚫어진 입술에 입맞춤을 해주네요. 내줄 수 있는 것 중에 자유인 걸 드릴게요. 내 헝클어진 심장에 입맞춤을 해주네요. 날 사랑하지 않는 건 모두가 다 아는 걸요. 저는 별을 남긴 우리야 외로워
있다도 하지 않네. 주저러진 입술에 입맞춤을 놔줄래요. 내줄 수 있는 것 중에 내일인 걸 드릴 테니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계신가요? 다들 점심을 드셨나요? 안 드신 분들은 끝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요. 네, 다음 곡도 제가 밴드셋에서는 잘 하지 않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어쿠스틱 공연의 묘미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런 뭐라고지? 잔잔한 노래들을 많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거. 저기 아 있나? 한 번 했겠다. 네, 다음 곡은요. 감기입니다. 사라지는
주저와 다 사라지는 밤이라면 어떡해 다 잊혀지는 긴장을 막 이전에는 하기 전에 공연하기 전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되게 편안한 기분으로 오늘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한 기분으로 1회차의 후반부에 왔습니다.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이준영의 공연에 처음 보러 오신 분도 계실까요? 오늘 진짜 완전 내향인 손들면 다 보여서 이제 서로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관객석에 앉아있으면 손 잘 안 들어요. 네, 저도 많이 공연을 많이 보고 보러 다녔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오늘은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겠네요. 공연 때마다 설문조사를 즐겨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옛날에 한 2019년인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번 차이웍스라는 형의 이제 세션으로 이제 여기서 공연했었는데 그때는 완전 밴드스로 빡빡 터트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어쿠스틱한 세션으로 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다음 곡은 어쿠스틱 오늘 셋 중에서 가장 어쿠스틱에 가까운 노래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피엔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passion only one, my love.
sweetie, it's okay. Yeah, I love you, be true. MBTI 검사에서 E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 약간 그 사실 MBTI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I는 완벽하게 I고 F도 완벽하게 F였던 것 같아요. N인가? 하여튼 그 이제 J랑 P가 좀 가끔 왔다 갔다 해도 J가 나오고요. 미티아는 유사과학이라고 하지만 저는 나름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헤레크형 유행할 때 너무 신난 것 같아요. 저
실제로 저 중학교 1학년 때 애기 형 한 두 명 정도가 있었는데 반은 둘이 진짜 이상했어요. 저희 애기 형이 있다면 제가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네, 사람은 뭔가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으니까요. 혈액형이나 MBTI 같은 걸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다 내향형인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두 곡 많이 남겨놓고 있네요. 네, 다들 끝나면 뭐 하실 건가요? 오늘 낮 공연이라 이제 사실 집에 가기는 아쉬운 시간이잖아요. 네, 아, 당연히 대답을 안 하시겠구나. 내향형입니다. 저는 끝나면요. 아 맞다, 공연 준비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다음 공연도 있고 내일 공연도 있고. 네. 아 기타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어쿠스틱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데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뭔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시면 고독한 이준영 방도 있고요. 저도 입 밖으로 이제 내뱉는 것보다 약간 좀 혼자서 이제 글로 짜주기 하는 게 그래서 다이어리를 하고 있고요. 나방부담 다이어리 좀 그러니까 글로 할 때가 좀 더 어휘력이 좋아져요. 약간 말로 그렇게 막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약간 그 뭐라고 하지? 로봇이 되거든요. 지금 같이. 하여튼 내향인 여러분들 반가웠고요. 마지막 곡은 무인도와 꽃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던 섬에 너와 잠자리 불을 피우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너와 내 집을 짓고 새로운 내가 떠올라 또 이곳은 너와 나뿐이야. 물고기를 같이 잡다가 잠깐 몸을 미운데 오, 난 영원히 이곳에 갇혀도 좋아.
경은 엄청력이 바보같이 난 그 꽃에 취해 심장을 또 봐줬고 가시에 찔려 아팠지만 바보같은 난 또 바보같이 난 또 네가 없는 나의 꽃밭에 앉아 취해 심장을 또 맞췄고 가시에 찔려 아팠지만 바보같은 난도 바보같이 난도 네가 없는 나의 꽃밭에 앉아 아이의 무덤 속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향에 대해서 전부 다 힘내시다 응원하고요. 가게에서 주문하기도 힘들고 뭔가 뭐 빨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빨아보기가 좀 힘든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네.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라는 노래도 썼고요. 그 말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앵콜 받았어요. 앵콜을 보고를 해야겠죠. 오늘 1회차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덕분에 편하게 즐겁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네. 즐겁게 재밌게 하고 갑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마지막 곡은요. 네. 어쿠스, 이것도 어쿠스에서 처음 해봤는데 원래 밴드셋 노래인데 어쿠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항상 앵콜로 하는 노래죠. 나의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디 가수 이준영이었습니다. 내 맘엔 그대 하나만 들어올 수 있었어. 다른 누군가 들어올 새가 없었고 목끝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가득 안고 뒤돌아가 아직도 내 동안에 넘어질 걸 알지만 신경 쓰지 않아 지나칠 걸 알아도 나도 그럴 거야 마음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알 수나 없네 라고 묻는다면 이게 내 마음이야 번을 고쳐봐도 이게 내 진심일 걸 냐고 묻는다면 이게 사랑이야 냐고 물어봐도 나도 어찌할 수 없는걸 사랑은 강물 같아 무의막으려 해도 흘러가는 물줄기는 내 입으로 먹어와 이 맘은 노숙 같아 맑고 부르게 반짝여 나 이제 다시 여기에 빠져죽겠네 사랑은 넓지 넓고 자는 맘도 많다지만 네가 아니면 전부 잔남자로 몰려 내 맘은 쏟아내려 매번 노력했지만 내가 아님 할 수가 없네 뭐냐고 묻는다면 이게 내 마음이야 뻔히 고쳐봐도 이게 내 진심일걸 묻는다면 이것이 나의 사랑인 거야 봐도 이게 나 진심인 걸 왜냐고 묻는다면 이게 나 진심이야 왜냐고 물어봐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걸 이게 내 사랑이야 너번에 고쳐봐도 이게 내 진심인 걸 왜냐고 묻는다면 이게 내 사랑이야 왜냐고 묻는다면 이것이 이제 한번 칠까요?